자기야, 나나랜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? 나나랜드는 들어봤어요. 어떤 사람이 취미나 뭐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거지. 네. 그게 이제 나나랜드예요. 진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우리만 스쿨에 둘이 한가롭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취미 같은 게 뭐가 있어, 자기야? 취미는 딱히 없어요, 사실 저는. 취미가 있어야 힘들 때 힘을 받는다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요. 아우, 난 그러니까요. 진짜. 오. Sometimes it all gets a little too much. But you gotta.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니까 저도 취미를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거에 이렇게 푹 빠지면은 네. 아무 생각이 안 나. 그냥 요것만 생각나고. 진짜 정성스럽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있잖아, 오늘 자기 때문에 내 꿈이 실현됐어. 아, 정말요? 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젊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 그래서 나 지금 되게 기분 좋아, 자기 때문에. 저 나를 계기로 정말 거리의 화가 되신 거네요. 몇 시간 동안은 거리의 화가의 꿈을 이룬 거죠. 됐다. 짠. 너무 잘 그리셨어요. 정말?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진짜. 어머. 마음에 든다니까 네. 너무 좋다. 얼마나 기분 좋을까, 저런 거 받을 때. 와. 처음 받아보는 걸 텐데. 너무 감사해요. 오늘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.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인생이 즐거운 거지. 감사합니다. 애썼어, 자기야. 선생님, 셀카 한 장 찍어도 될까요? 물론이지. 아우, 팔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진짜 선생님 너무 대단하시죠? 진짜 멋있어. 느끼는 게 제가 정말 그 선생님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. 하고 싶은 음악을 다 이루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. 그렇지. 이런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. 진짜 저는 인생은 저희 그 김혜경 선배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딱 영상 보면서. 고마워요. 네.